그러면 굿드레는 뭐요? 영어로 GOD 이렇게 어디를 가나 이 굿드레가 있더라 이 말이죠. 굿드레는 부여의 우리 농산물 브랜드 이름입니다. 아. 영어로 GOD, GOD. 아주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필드, 아. 좋은 나무 이런 열매에서 맺혀지는 구드레하고 또 비스무레하게 아. 말이 여러 가지 좋은 뭐 트리, 뭐 필드 이런 말들을 모아서 표현한 단어가 바로 굿드레이고요. 굿드레가 이제 부여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름입니다. 굿드레! 선생님들께서 부여에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속에서도 오늘 백제를 많이 느끼시고, 정말 이런데 와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해져 있었을 때 백제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에 오늘 문화행사님 최고다.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 지성인들은 뭘 해야 지식인들은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곳이 바로 이곳 낙암이고요. 또 우리가 그토록 수학여행지가 많은데 왜 어린 영혼부터 대부분 소풍이나 수학여행 올 때 왜 낙암을 선정할까? 그들은 애기들이긴 하지만 이곳에 와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가? 백제인들이 가졌던 바로 충절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낙화암에 와서 국가의 존재를 생각하게 하는 공간인데, 백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물에 다 떨어져 죽었시오. 그러니 이들이 천국을 갈 수 있었겠는가? 이들이 극락을 갈 수 있었겠는가? 먼 훗날 고려시대에 우리가 이 불교가 융성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물에 빠졌다는데 그들의 원혼이 정말 극락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작은 사찰을 짓게 돼요. 그게 바로 보라기다. 근데 절 뒤편에 가면 안바유의 보란초가 자세가 돼요. 언덕구자 난초란자. 근데 이 양치식물 고사리과거든요. 이게 바위에만 자생을 해서 그 이름을 따서 고란사라 붙였고, 거기는 아무래도 극락가기를 기원하니까 그 사찰의 가운데에 계신 주존불은 극락가기를 소망해주는 아미타야레가 모셔져 있고요. 또 그 옆에 흰 옷을 입은 또 백의 관음도 협시불로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해오는 이야기를 놓고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어린 영혼들 이런 순수한 이런 거를 또 상징해서 흰 옷을 입힌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전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낙화암과 고란사가 있고요. 고란사에서 바로 옆에 보면 선착장이거든요. 유람선을 타고 이 백마강을 가다 보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것과 달리 물에서 우리가 이 바위를 보면 얼마나 가파르고 이 바위가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보세요.